판도라 300회 특집에 초대되신 소감이 어떠세요? 아, 벌써 이 판도라가 300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5년이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방송됐다는 거는 그만큼 판도라가 확고히 자리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300회 동안 같이 했다는 게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합니다. 저는 사실 판도라에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 300회가 되었다니까 300회 때도 꼭 불려나왔으면 좋겠어요. 판도라를 같이 출연했던 분 중에 강기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. 이분이 의리가 없게 혼자 남주시장이 돼가지고 지금 방송만 보면서 뭐 야 내가 할 때보다 재미없는 것 같아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주 아 문자가 와요? 다 들려요. 조 의원님은 어떠세요? 300회가 뭐 3,000회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이 기도하겠습니다. 400회 말씀하셨는데 3,000회. 설명은 좀 확 세야죠. 감사합니다. 3,000회는 못 나오셔요. 저는 판도라 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생각이 나요. 제가 김승우 씨가 앵커를 할 때 처음 출연을 했는데 그때 파트너가 김재원 최고였어요. 아이고 제가 뭐 너무 당황했어요. 왜 그렇게 날카롭게 공격을 할까? 그래서 저는 사실 중간에 그냥 좀 일어나려고 그랬습니다. 아 정말요? 야 어떻게 그래. 하신 거예요? 박수현 의원께서는 저희 판도라 처음 출연해 주시는 거예요? 네, 처음입니다. 오늘 첫 녹화 임하는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저를 안 불러주신 것을 후회하도록 하겠다. 이런 생각이에요. 공천할 때 서약서까지 쓰고 그런 걸 가지고 자기들의 정책 실패를 야당한테 뒤집어 씌우는 태도는 극히 불량하다고 생각해요. 불량하다 생각해도 있어요. 그런 식으로. 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이유가 있어요. 그 회개한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.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. 네. 아니. 그때부터 2년이 돼서 김재원 최고랑 남편 남편 남이야 오성과 한음이라고 합니다.